안녕하세요. 제가 SNS에서 늘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큰 그 온라인 SNS 회사들 트윗 또 트위터하고 또 뭐죠? 페이스북도 요즘 그렇지만 유튜브가 특히 구글과 연결돼 가지고 개인들을 이 올린 글을 갖다가요. 그것을 삭제하기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안 올라가게 일부러 하고 뭐 그런 사례가 막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온라인 센서십을 방지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사실은 미국 제도를 제가 이제껏 이렇게 보면은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의회가 더 강합니다. 의회의 힘이. 그렇긴 하지만 비록 그래도 이렇게 행정명령까지 내려줬다는 것에 그 개개인의 자유를 원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힘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 두 명이를 보세요. 조지 플로이드라는 이 사람하고 이 경찰관. 이 경찰관은 한 손을 집어넣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데서 이렇게 흑인 하나를, 이 당사자인지는 확실치는 않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이 두 사람은 원래 굉장히 친구같이 같은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래요.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그 나이트클럽이 몇 달 전에 다른 사람한테 팔렸고, 그래서 17년간 일하던 이 쇼빈이라는 경찰은,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그만두게 되고, 조지 플린이라는 요 지금 뭐 죽었다고 그러는 이 사람도, 가드 있죠? 거기 이렇게 어깨 쓰는 사람,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흑인 이 사람은 가드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 사이는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경찰이 카메라가 돌아가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노골적으로 행동을 했으며, 두 번째로는 한 손에 주머니에 손을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도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 앰뷸런스에 실려간 사람이 조지 플린인가 라는 거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원래 그 미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뭐 폭동 같은 것들은 CIA 고위직 요원이었던 이 데이비 스틸이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조작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CIA는 사실은 미국 민주당 쪽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딥스테이트라는 쪽, 그런 쪽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지금 말도 못하게 미국 전역에 그 폭력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주도한 것을 보면은요, 안티파라는 그런 집단이 있고, 또 하나는 BLM, 흑인도 중요하다는 흑인 우월주의자들의 그 실력 행사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장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샬롯스빌이라는 데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랑 같은데, 이때도 그 수천 명의 안티파와 BLM이 실력 행사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기는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이 사건에 나타난 백인 우월자들의 차량 돌진으로 인해서 그
좌파 시위대가 사상자를 나타났긴 했지만 그것에 대응하는 좌파 진영의 통제 불능한 세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도 캐나다인 우파 언론인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 화면에 보여지는 그 사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다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보통 그 샬롯스빌 폭동이라는 거는 지금 일어난 미네아폴리스 폭동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폭동이었다는 건데 그때의 폭동 사태를 보면은 BLM 흑인 우월주의자뿐 아니라 동성애 강요 단체 무정부주의자 공산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이 검은 복면과 검은 옷을 입고 뭐 반대편 시위대랑 싸움을 하고 경찰을 공격하고 뭐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오바마 정부 때는 이 안티파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키 포인트가 있는데 이들 그 무정부 극단적인 무정부주의 안티파 이 사람들은 그 어떠냐면요. 보통 전통적인 진보세랑 다르다는 거예요. 불법과 폭력을 마구 자행한다는 데서 다르다는 거고 특히 오바마 정부 때는 안티파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 국토안전부 안전안보부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에도 그 안티파를 굉장히 극단적인 무정부주의 단체로 규정하고 감시 대상에 올렸다고 그래요. 2017년 6월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안티파를 한번 그 다룰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오늘 다루려고 그러는데요. 원래 안티파는 1920년대 이태리와 독일에 에서 나타났는데 파시즘에 반대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이태리에 있었고요. 독일에서는 나치에 반대하는 공산당 준조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안티파시스타다라는 말로 안티파라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 안티파가 좀 사라졌는데 영국에서 마가릿 대처가 수상이던 때가 1985년도인데요. 대처는 보수당 쪽 수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좌파 행동대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안티파시스트 행동대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1985년도에. 그랬는데 이 조직이 2001년까지 굉장히 세가 커지게 돼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의 안티파는 스스로 인종차별을 반대한다라는 걸로 내세우게 됐고 그렇지만 너무 이 사람들이 과격하기 때문에 독일 헌법 수호청이라는 데가 있는데 안티파를 네오나치와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폭력 조직 이라고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하고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티파가 미국에서 행동에 나설 때는 BLM, 흑인 우월주의 단체뿐 아니라 동성애 단체, 그러니까 동성애를 강요하는 단체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너무했고요. 동성애를 뭐라 그러나요? 좋게 우호적인 단체, 무정부주의 단체, 공산주의자들도 함께 나와서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게 미국 안티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안티파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티파는 소로스와 함께 따라다니는 그런 과격 단체거든요.
그래서 2016년 11월에 광화문 광장의 촛불 집회에도 거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페미당당, 뭐 페미니스트, 노동당, 뭐 이런 또 성소수자 단체 이런 단체와 더불어 요 맨 마지막에 제가 빨간 걸로 동그라미 친 게 이 안티파의 그 깃발이거든요. 그래서 안티파의 로고를 이렇게 그 촛불 집회에도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로스의 힘이 과거 촛불 집회에도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로스는 돈이 많기 때문에 항상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시위를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안티파에 참여하세요. 그러고 광고도 내고 미국에서 온라인에서 광고를 내서 안티파나 시위에 참여하세요. 이런 거 막 돈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위가 굉장히 과격하게 되면 양측에서 다 과격분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회에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티파가 큰 문제가 되는데 또 하나의 안티파가 나타났던 게 그 우파 사람 언론인이 있었는데 이 마일로 야노폴리스라는 사람이 버클리대에서 강연을 했을 때 그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에 왜냐하면 그 이 마일로라는 사람은 동성애자들이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강연을 한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니까 좌파 진영에서 그 강연을 중단하라라는 시위를 벌였는데 이 밑에 보세요. 굉장히 그 폭력적인 시위를 캘리포니아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버클리가 그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직기훼손은 물론이고 차량에 불을 지르고 검은 옷과 검은 복면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검은 복면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안티파가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과격하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경찰을 공격을 해대요. 그래서 보통 그 진보 세력 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격했을 때 뭐 불 지르고 시위가 폭동이 됐을 때 이거는 안티파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그 마스크를 쓴 폭도들은 버클리 학생이 아니라 안티파 지부 조직원이다 라는 기고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좌파 언론에서 쓴 거니까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이렇게 그 과격분자라고 밖에 할 수 없죠. 그 사람들이 소로스가 배우고 이런 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래도 과격대 과격 이렇게 나가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요. 안녕히 계세요.